한글로 된 거. 사바티 양.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라바스티라고 지금은 얘기하죠. 시라바스티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머물고 누구의 그 사원인 지에타바나 아나타빌리카 금강경 그 사람 보시죠.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계셨을 때 야마카라는 수행자가 이제 여기서 비구죠. 비구가 요거는 아마 그 전재성 씨 번역한 것과 수행신이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라한이나 여래가 이제 안우빠리 회사 우여열반에 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그 무로 돌아간다. 나는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듣지 이해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야마카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를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데도 이제 야마카는 나는 분명히 부처님에게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의 고집을 갖게 됐죠. 결국은 이제 사리불존자에 가서 이 사람 좀 설득을 해주십시오. 사견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야마카를 이제 야마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리불존자가 이렇게 물었죠. 물어보죠. 이 번뇌를 다 소멸하는 그 아라하니 그리고 이제 아누빠디 세사 그래서 오마저 흩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너는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존자가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야마카야 물질은 영원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웨다나가 영원한가 없습니까? 아니면 산냐가 영원한가 없습니까? 니짬바, 산냐, 니짬바, 니짬바. 그 다음에 상스카라, 상카라가 니짬바, 아니짬바 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위냐나, 니짬바, 아니짬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상하다 아니짬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마카여 이와 같이 물질도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 무상한 물질에 대해서 니르베다 그 영호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호심을 해서 그것으로 떠나기를 생각하고 각각의 오로부터 그 떠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해탈하고 해탈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이 마지막 성이다. 다음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윤회하는 일은 없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중생은 열애는 아라하는 그러니까 주어가 만약에 바뀌면 주어가 만약에 바뀌어서 나, 너, 중생, 열애, 아라하니 열반에 들어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는가요? 주어에 따라서. 네? 주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무상하고 그것은 소멸하여 사라지고 그것으로부터 떠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사라진다.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나, 너, 중생, 아라한, 열애가 다음 생에 받아 태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가나요? 틀려도 괜찮아요. 모르실 때. 이해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해야 제가 빨리 바투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제가 말씀드린 틀렸습니까? 주어에 따라서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내 질문은 조금 더 중요한데 이 그 아라한 열애가 열반에 든 다음에 소멸하여 사라지고 그 다음에 소멸하여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틀리다 잘못됐다 이것이 왜 그러냐 누가 그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열애 아라한 나 너 이런 것은 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 나고 죽는다라는 말 자체가 승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은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없었는데 본래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단멸하여 살렸다 라고 무라는 개념이 남게 되죠. 그게 이제 틀렸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례를 준다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열애를 물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열애를 외단으로 생각합니까? 열애를 산냐라고 생각합니까? 열애를 쌍카라고 생각합니까? 열애를 위냐라고 생각합니까? 노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애가 루파 안에 있습니까? 루파 바깥에 있습니까? 외다나 안에 있습니까? 외다나 바깥에 있습니까? 산냐 안에 있습니까? 산냐 밖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쌍카라 안에 있습니까? 쌍카라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미냐나 안에 있습니까? 비냐나 밖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노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치면 열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다 합치면 열애일 것 같으잖아요. 요 문제가 어디에서 자세하게 나오냐면은 밀린다 빠는 거 밀린다 왕문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죠. 이걸 다섯 개를 다 합치면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열에는 이 다섯 가지 바깥에서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그건 뭐라고? 이거를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열애가 무엇이냐? 그 열애의 깨달음을 뭐라고 할 것인가? 처음에는 열애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열애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깨달은 사람을 열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애의 그 깨달음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오온 중에 하나로 혹은 오온의 안이나 오온의 바깥에서 아니면 오온의 합 속에서 열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도 집중력이 대단한 거죠. 바로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이 따져보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사례를 준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냐면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고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행이 있고 식이 있는데 이 색수상행식이 무상하고 그 색수상행식이 무상한데 집착을 하면 괴롭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아이고 그리고 그 인연을 갖다가 탐진치를 다 크래싱해서 다 그냥 다 파셔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체해버리면 그러면은 해탈한다 이것으로부터 자유가 된다 라고 오니 뭐뭐하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열애라는 아라한이라는 이름이나 열애나 아라한의 깨달음의 상태를 그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아까보다 조금 한 단계가 올라갔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열애의 깨달음, 열애의 상태는 그렇게 규정할 수가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가 없다. 이제 이거가 마음에 와닿으려면 열애가 해체하는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명하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하고 유무를 초월하는 것하고 같은가 다른가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와 유무를 초월하는 것. 스님, 얘기해보세요. 무와 유무를 초월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이 안 나와요? 너무나 그 너무나 이 자명하지 않나요? 다른 거 들어.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치가 그래야지 그냥 이치가 그래야지 그냥 다르니까 물어봤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유무와 유무를 초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무하고 우리 학감 스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무를 초월하는 책에 넣는 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조금 더 텐지블하게 막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무하고 유무를 초월하는 거하고는 아주 근원적으로 다르죠. 우리 비구니 스님이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무는 무라는 개념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고 유무를 초월했다는 것은 유무라는 개념으로 초월했다는 것이고 너무 너무 다른 거죠. There is 무. 그러니까 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유무를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고 차이가 있죠. 무라는 생각이 있는 거하고 유무를 초월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강경에서 혹은 우리가 구사론을 배우면서 우리는 구차재정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봐요. 구차재정을 떠올려보면 먼저 욕계에는 뭐가 있어요? 루파 색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색계 초선에서 사선까지는 뭐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선에는 삐띠 수카가 있고 이 선에서는
어빈자과 어빈자라 삐띠 슈카가 있고 그 다음에 3선에서는 삐띠 쓰러지고 슈카 있고 4선에서는 아드카마 슈카 우백카가 있고 자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베다나. There is 베다나. 베다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느낌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가 느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세계가 느낌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만이 무변하다. 이 세계는 공으로 가득 차 있다. 공만이 무변하다라는 빨리어가 어떻게 시작하죠? 아가사냔자 야타나 비냐나 난자 야타나.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가 무변한 거예요? 식만이 온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긴자 이 무소유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공만이 무변하다는 뭐가 있어요? 인식,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식만이 무변하다고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죠? 산냐, 산냐. 그래서 이 무소유 이 그 무색계의 첫 번째 1에서 3까지는 there is 산냐, 산냐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가요? 여기에 산냐가 있어, 산냐가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버 너 이바 산냐? 너 산냐? 산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산냐도 아니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불려봐요. 그럼 앞에 생 나갔고 수 나갔고 상 나갔으면은 산냐인 것 같은데 산냐인 것 산냐도 아닌 것이 뭐가 남았겠어요? 행 산냐인 것 같은데 그렇게 구체적인 개념 덩어리는 아니고 이제 행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 그 상수멸정 산냐 외다 있다 니로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가 나갔어요? 니로다 뭐가 되었다? 산냐 외다나 그 다음에 산냐 외다나 없으면 행이 존재할 거예요. 행 같이 그 펑션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윈냐나. 그래서 이 멸진정에서 이제 왔을 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앞에 단계에서 there is 상카라. 그러니까 is 상카라예요. 근데 멸진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There is no 왜다나 산냐 상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There is not, there is not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여열반에 들었을 때는 is not, is not로 얘기를 하면 아직 찌끈거려요. is not, is not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를 초월하는 것과 there is not 이라고 하는 것은 그 there is not 이라고 하는 개념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그 두 번째 설명이 그 이해가 가는가요? 그래서 무 열애가 아라한이 무여열반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남아있잖아요. 이 개념은 개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완전히 해체된 상태가 이제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 부분이 뭔지는 맞네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금강경하고 연결을 한다는 금강경은 조금 더 그 부분은 뒤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강경을 떠나서 그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방금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법에 집착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이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법에 집착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에 집착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법은 무엇이고 비법은 무엇일까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 뱀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마지막 일가에 있어요. 그 뱀의 비유경이라는 그 마지막 일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비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비법의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냥 물뱀이라고 번역했는데 독사의 비유경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뱀의 비유경이라고 그렇게 비유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짝하는 생각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생각들, 이건 법일까요? 비법일까요? 스님은 또 잘 아시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법이에요? 비법이에요? 비구가? 비법이죠. 그게 첫 번째 비법이에요. 두 번째는 바르지 못하게 잡은 법. 잘못 집착하는 법인데 이제 뱀의 머리를 잡고 잡지 않고 꼬리를 잡으면 이제 머리가 돌려서 이렇게 무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된 의도로 듣고 배우는 것을 그걸 비법이라고 해요. 자, 어떤 의도로 불법을 배우는 거죠? 남보다 뛰어나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이 공부한 것에 그 허물, 잘못 얘기한 것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논쟁에서 이기 위해서, 우리 그 학회에 나가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논문을 써가지고 미리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서림 스님이, 허정 스님이 나보고 일찍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찍 한 20일 전에 그걸 써서 냈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써내고 내 것만 다 돌려버린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한 학자가 내 것에서 허물만 잔뜩 연구해가지고 내가 일 저기 할 때 막 그냥 그것만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애를 먹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학교에 가면은 꼭 공격을 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공격을 한 게
자기는 PTS본을 찾은 게 아니고 위안화본을 찾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뭐냐면 내가 인용문을 했는데 나는 PTS본으로 인용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딱 치더니 나보고 잘못했다고, 잘못 찾아냈다고. 근데 나 자신이 없던 것이 누구한테 교정을 하면서 또 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그걸 넣어준 게 있어서 나도 확실하지 않아서 거기서는 대답을 못하고 이제 나중에 그 넣어준 사람이 저 사람은 미얀마 본을 얘기한 거고 나는 PTS를 보는 거라서 얘 쓴 거라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에도 공개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불교를 공부해도 꼭 그런 의도로 그런 이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잘못된 의도로 그러면 어떤 의도로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 다른 의도예요? 선생님 봤을 때 어떤 의도로 부처님을 안 공부해야겠어요? 신리에 대한 그렇죠. 자기의 번뇌를 닦아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 남의 약점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이게 두 번째 잘못된 그 비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즐거운 모욕락을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 두 번째 잘못된 의도로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법이 뭘까요? 두 개 나오면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세 번째 오온 중에 하나를 혹은 오온의 합을 나나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집착하는 거, 이게 이제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뱀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서는 세 가지의 그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비법을 이 비법마저도 떠나야 되는데 하물며 법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이랴 했을 때 비법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비법이고 비법을 떠나야 된다면 그러면은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라고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법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서 따까스야 해도 사제수부 때 대삼 보디사트바나 마남 마사트바남 담마 산냐 프라바르테따. 왜냐하면 사제 만약 수벌이여 대삼 보디사트바나 그들 그 보살 마하사트바나 마살이 담마 산냐 법에 대한 상을 프라바르따 때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사에바 떼삼 그들은 아트마그라우 밥에 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고 사트마그라우 지바그라우 후깔라그라우 밥에 그래서 중생상 수자상 인상이 있는 것이다. 사째 아달마 산냐 프라바르따떼 그래서 아달마 하고 하는 것 비법에 대한 그런 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사 에바 떼상 아트마그라고 그것 역시 아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이고 사트바 중생에 대해서 집착 그다음 수자에 대해서 집착 그다음에 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달마 산냐나 어달마 산냐나 이것이 바로 사상에 대해서 집착 하는 것이다. 따까스여 또 왜냐하면 너 깔루 도나 수부 때
정말로 다시 수부리야 보디사트베나 마사트베나 보살마사는 달마 다르마 웃그라이타부야 너 아달마. 그래서 이 웃그라이타부야가 너가 여기에서 컨트롤 하죠. 그래서 너 웃그라이타부야. 그래서 법에 대해서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 아달마 비법에 대해서 집착해도 안 됩니다. 따스만 therefore 이암 따다가떼나 산다야. 그렇기 때문에 여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왁 맛있다. 울룩바맘 담마빠리아얌 이 담마 빠리아얌. 빠리아야가 뭘까요? 글자 그대로 문이에요. 그래서 법문이라.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자납 디히 달마 에바. 그래서 꿀룩바맘 뗏목의 그 비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아는 자들은 담마 에바 뿌라핫다구야. 법을 역시 버려야 되는데 뿌락 에바 아달마 하물며 비법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마빠리아야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의 비와 같은 것이라서 법 또 나중에는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이야. 자, 법을 버려야 된다. 지금 아까 그 법의 세 가지 종류가 뭐였었죠? 비법에서 그런 비법. 아, 비법의 세 가지 종류를 얘기했고 법은 아직 얘기 안 했나요? 예. 아, 법은 뭐예요? 부다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은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한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죠? 부다의 가르침은 유의법일까요? 무의의 법일까요? 무의법.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저기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가요? 자, 유의, 무의, 유루, 무루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부다의 가르침은 유루의 법이에요? 무루의 법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쉬울 텐데 유루 번뇌가 있는 법이에요? 무루 번뇌가 없는 법이에요? 무루법은? 무루법이에요. 자, 무루법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무루법이 무엇으로 나눠졌죠? 멸과 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루는 고와 집이고 무루는 멸과 도예요. 자, 무루 가운데서 유의와 무의가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무루에서. 그러면은 무루의 유의는 뭐고 무루의 무의는 뭐예요? 유의는 도고 무의는 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가르쳐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건 체면 안 돼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거 어디에 속해요? 도잖아요. 도는 뭐예요? 무루의 유의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루의 유의법이죠. 자, 그래서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뗏목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뗏목을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죠? 저 건너편에 피안에 가는 거죠. 그 피안이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에 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열반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 아까 그 뱀의 비유경에서 그 뗏목의 비유가 자세하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이 비싸게 만든 이 그 소나무를 버리고 가기가 아깝다 하고서는 그 도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낑낑거리고서는
또 웬일을 이렇게 지고 걸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차라리 이것을 그 자리에다가 잘 놔두면 다른 사람이 이 뗏목을 갖다가 확 밀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을까? 혹은 이것을 다 해체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wise,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뗏목의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의 비유와 같아서 뗏목과 같아서 열반에 가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지 열반에 들어간 다음에 필요하지 않다 라고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래도 조금 미진한 게 아무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 뭐라고 할까 이 삶을 존재하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 발도 안 놓고 항상 그날 자기 전에 부처님 어디에 계신지 물어보고 그쪽에는 발도 안 뒀다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불경스러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스님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굉장히 개방적이시네요. 굉장히 개방적이시네요. 이제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법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상태를 얘기하냐면 열반의 상태에서 해체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학파에서 얘기하는 주부, 주어는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열반이 아닌 것은 속죄고 그렇게 놓는 것이고 항상 주부가 그거 잘 안 보이면은 무조건 그냥 열반이 주부고 주어예요. 이 중간학파에서 보이는 것은 그거 이제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이제 가보면 뿌나라빠람 바가반 아유스만 땅 수부띠레 따라붙죠. 다시 또 세조원국에서 그 아유스만 땅 장로 수부띠에게 원래는 수부띠라고 해 맞아요. 그런데 한문으로 넘어오면서 수보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원래는 수부띠예요. 장로 수보리에게 따라붙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딱인 만냐세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부때 수부띠요. 수부때는 수부띠의 무슨 형이에요? 버케티브. 버케티브 호격이죠. 그래서 원래는 수부띠예요. 그래서 수부리요. 수부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스티 사카스찌담마 야 따따가 태에나 아누따로 삼맥 삼보디 있디 아비삼부따 가스짓과 담마 따따가 따나 대시따 가스짓 어떤 다르마 법을 따따가 때나 열애에 의해서 어떤 법이냐면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가스짓단마 어떤 법을 열애에 의해서 아비삼붓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야. 내가 까만줄을 쳐줘야 되나요? 까만줄을 쳐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워낙에 잘 설명하니까 바로 알겠어요. 바로 알겠습니다. 쳐주는 게 좋습니다. 1학년 그 내가 이렇게 줄 안 쳐도 어디 가는지 바로 알겠어요? 그러면은 줄 안 칠게요. 그래서 깨달으신 어떠한 법이 열에 의해서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할 만한 깨달은 법이 어떤 엘리먼트가 그게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스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어떤 깨달으신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기를 그런 법이 있으면 설명이 되는 것을 안다고 가는 방법만 있지 그 상태를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를 해서 내 머리로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없다라는 말을 써도 돼요. 왜 없다라고 말을 써도 논리적인 하자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까스짓 담마 따따갈따나 대시따 어떤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열애에서 설해졌는가?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여기서 탁 걸리죠.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설한 어떤 법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래요? 법은 설하셨죠. 법은 설하셨죠. 자, 여기서 주